자, 딱 5분만 5분만 올라가면 돼가지고 참 좋아 뒷산이.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어도 진짜 사슴벌레는 다 있어. 모든 산에. 애산은 어디든지 다 있죠. 그리고 이쪽은 이제 참나무가 많아가지고 내가 작년에 톱사 암컷 한 두 마리 정도 풀긴 했는데 미통 찾기가 힘드니까. 그 이번에 톱사 수컷 63mm였나 그거 잡으시지 않았어요? 어, 잡았지. 열매가 가져갔어. 접대 채집기 했던 거. 유튜브 올렸던 거. 봤어? 어, 유튜브에 그거. 올린 게 그거야. 그 이쪽도 이제 소나무가 저기 있긴 있는데, 참나무 위주가 많은 산이야, 여기가. 야, 이거 시큰인데. 여기서 방금 잡았지. 이게 넓적이 시큰이란 말이야. 이야, 오, 나왔다. 야, 여기 나왔다. 딱 크기가 참넓적이네, 진짜. 다 참넓적이. 이거 삼령이잖아. 잠깐만. 진짜 거짓말치 5분도 안 걸려? 5분 걸렸나? 진짜 올라온 지 5분 만에 잡았지? 이거 참넓적이야. 이게 딱 사이즈랑 다 암컷 나온다. 내가? 뭐 나왔니? 나왔네? 봐봐. 야, 이 뒷산 채집의 묘미라니까, 이건데? 이거 꺼내줄게. 이건 애사다. 딱 보면 티가 나지. 구동액이 차이잖아. 들어줄래? 오케이. 죽이시면 안 돼요. 알았어, 알았어. 보니까 수컷이구만. 애사도 귀중한 몸이에요. 나 애사 좋아해. 강릉강에서 진짜 죽을 고생하면서 애사를 잡았더니. 형 집에 놀러 오면 애사 잡을 수 있어. 이렇게. 어? 잡았어. 여기 있구나. 소장을. 자. 아유. 균이 많이 퍼져 있네. 아이고, 다른 쪽에 넣고. 아유, 개미. 애사를 한번 봅시다. 야, 애사긴 한데 나무가 워낙 좋아서. 넓적이 아니에요 이거? 봐봐. 애사네. 애사야, 애사. 애사가 머리가 좀 허옇고 조그마지? 부동액도 딱 보면 딱 엉덩이 보면 부동이 이렇게 허옇게 있지. 근데 넓적이 있을만한 수분량이라서 넓적이도 섞여서 나올 것 같기도 해. 근데 저건 애사야. 이렇게 성충 나오면 참 재밌을 텐데, 맞지? 예. 형이 4cm짜리 여기서 잡았었거든. 아. 딱 잡으면 이 보고 딱 좋아. 거침없구만.
바퀴 좁아요. 조심해. 별포가 있어? 방이야? 저기 안에 있겠구먼. 여기 안에 있어. 여기 있다. 꼭 있네. 이야. 그 흰색 어디 있어? 흰색이 안다. 이런 애들이 성충대비 어떻게 나올까요? 내가 형이 말했잖아, 저때 왕사 같은 거나 이런 게 초형턱 있는 수컷들이 딱딱한 나무에서 번데기가 튀면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해. 어우씨, 얘 죽는 거 아니야? 꺾여서? 수컷인가? 아닌가? 애사예요. 수컷인.. 암컷인가? 수컷이에요, 수컷. 잘했어. 나도 한번 해볼까? 그렇지. 예쁘게 살 거라. 아, 이거 한 것도 있지. 이래서 도끼는 좋은 거 써야 됩니다. 이 도끼 좋은 거 같지, 형 거? 예. 네. 야, 딱딱하다는데. 있을 것 같았는데. 자, 아까 이쪽 봐봐요. 이쪽에 시큰 많았잖아요. 어, 여기 있다. 여기 끝에 쪽에 있냐? 초점 잘 잡혔니? 네. 아이, 지네. 아, 근데 이런 거는 꺼내기가 참 힘들어.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며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요. 그거 다쳐요. 100% 다쳐요. 엉덩이 나왔어, 뒤쪽에. 뒤쪽에서 밀어주는. 그래서 채집할 때 이런 게 드라이버랑 이게 뾰족한 거 송곳은 안 좋고 핀셋이요. 핀셋도 좋고. 제가 꺼내드릴까요? 응? 아니야, 할 수 있어. 아야, 잠깐만. 잠깐 도끼 줘봐요. 아니야, 아니야. 됐어, 됐어. 산란해제, 산란해제. 집에서 하듯이 하면 되잖아. 어? 됐지? 애사. 이게 애사도 조그만 게 참 이뻐, 우아시키면. 이렇게 부동액이 있죠. 어, 이제 동영상 끄고. 방금 잡은 애사 수컷입니다. 크기는 30 중반, 후반? 그 정도 돼 보이네요. 근데 나무가 너무 큰 나무다네, 이게. 야,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시크니, 시크니 다 넓적이에요. 아, 넓적이 시크니인데. 잠깐만, 저기 구멍 안에 있는 것 같거든요. 여기. 여기? 요 안에. 여기? 그쪽 안에 있어요. 살살 가보겠습니다. 이거 찍은 것 같은데? 아니, 구더기인가? 아니야, 구더기야. 아, 다행이다. 구더기가 뭉쳐 있었어. 이게 나무가 잘 수분을 너무 많이 먹었다. 넓이가 딱 좋아할 것 같은데요. 아, 근데 너무 그거 해가지고 또 이러면 또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, 오히려. 흔적만 많고 중간 쪽으로 들어갔나 봐. 장기전 가자 이거지.
펜더가 진짜 기분 좋은 시크릿이야. 저게 다 넓적이 시크릿입니다. 여기 있다. 한 마리 나왔다. 한 마리 나왔다. 어디요? 근데 애사입니다. 잠깐만요. 아, 여기 있구나. 애사가 나왔어. 아, 이게 애사 시크릿이구나. 우선 여기다 올려놓고 조심해라. 야, 여기도 나왔어. 야, 이건 넓적이다. 넓적이에요. 참넓적일 가능성이 크네. 좋아. 어이어이. 성큼 나올 것 같기도 해. 저기 안쪽으로 파우더한 게 몇 마리가 있거든? 형, 그쪽에, 야, 그쪽에 누구 있어요? 있다, 있다. 겉적입니다, 겉적. 여긴 애사랑 넙적이밖에 안 나와서, 넙적이도 참넙적이만 나와. 야, 아이고. 아, 애사인가? 애사네. 애사예요. 이렇게 부동액이 차 있고 머리가 샛 노래요. 야, 또 나왔다. 여기 하나 더. 왔다가 왔다가. 이렇게 해서 이쪽을 이렇게 턱에 물게 하면은 턱에 물게 하면은 야, 물어봐. 애사라서 또 안 나오네. 아이고, 그냥 나와 있네. 네, 다음 또 애사. 네, 다음. 응, 좋아. 넙적이가 나올 때 같은데. 오, 이 바로 있잖아요. 그 뒤에? 웃광이 아니냐, 이거? 아, 웃광이. 응. 웃광이. 저거 밥을 형님께 가져가면. 자, 좀 옆으로 좀 나와줘. 네. 야, 또 나왔다. 야, 애서 너무 넘친다. 채집 자제 좀 할까? 어떻게 할래? 여 나무까지만 할까, 아니야? 여 나무까지만 해요. 그래, 여 나무까지만 하자. 애사를 재사육 한번 해봐요, 재사육. 저기 안에, 여기 안에. 야, 나무 진짜 잘 자랐다. 이야, 등이 툭툭 튀어나오네. 이제. 자. 뒷산에 와도 이렇게 많습니다. 이렇게. 애사 나오고. 이야, 말끔하게. 이게찬 좀 큰데, 이게찬 30mm 한 중후반 되겠네요. 그래서. 아, 너무 따가워. 아, 나 지금 장 안 꼈는데. 해서 이렇게 중간 채집. 더 잡지 말아야 되는데, 잡다 보니 잡게 되네. 아이고, 여기도 한 마리 더 있고요. 얘는 좀 작네. 이상하게 오늘은 수컷이 잡히고 암컷이 안 잡힌다. 오늘 수컷 잡아온 3인방. 이렇게 이케 도구 지금 또 이쁘네. 맞지? 거절이는 얘는 타란툴라 주려고. 아, 뒷산에서 이렇게 잡았다는 자체가 우선 좋은 것 같아, 너무. 그렇죠. 뒷산에만 가도 애사는 넘치는데 나머지가 문제죠. 애사도 이렇게 잘 보면은 참 멋있어, 애가. 얘는 참넙적이고 우선 이놈은 암컷. 이 난소 있잖아요. 난소. 난소로 이거 확대를 한번 보여줘야겠다. 딱 이렇게 노란 색깔. 노란 색깔 이렇게 점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안에 형태가 있는 게 암컷들. 난소. 난소고? 그리고 이런 애들은 부동액. 애사슴벌레는 이제 겨울날 때 부동액을 몸에
생성을 하죠. 그래서 이렇게 채집 끝.